정말 처음과 요청이 많았던 학생 메이크업을 드디어 준비해보았습니다. 피부를 보호해줄 선크림과 자연스러운 인형 속눈썹을 만들어줄 마스카라 픽서, 그리고 예쁜 틴트를 입술과 볼에 두 가지로 활용해보았는데요. 그럼 동글동글 복숭아같이 발그레한 학생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. 오늘은 선크림부터 바르고 시작할게요. 자외선 차단제는 꼭 햇볕을 직접 쬐지 않더라도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, 특히 학생 때는 체육 시간도 있고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시내도 많이 놀러 가잖아요. 그러니까 잘 발라주면 피부 보호도 되고 좋겠죠. 윤짜미가 지금 사용한 이 제품은 핑크 베이스라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 발라줘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언니 피부에서는 그렇게 잘 먹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. 그 다음은 어플 없이도 뽀샤시하게 만들어준다는 블러 크림. 얼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피부결 방향을 따라 펴발라줍니다. 언니는 지난번에 브러쉬랑 같이 구매해서 브러쉬로 발라주었는데요. 우리에겐 손이라는 최고의 브러쉬가 있으니까 손으로 발라도 잘 발려요. 확실히 어느 정도 보정은 되지만 쿠션이랑 같이 사용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더라고요. 블러크림 위에 쿠션 제품을 살짝 두드려주면 밀착력이 높아져서 훨씬 좋았어요. 더 균일하고 쫀쫀하게 뽀샤시해지는 느낌? 사이사이 뭉치는 곳이 없이 잘 두드려주세요.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. 눈썹은 비어있는 곳에 눈썹 결을 더한다는 기분으로 짧게 쓱쓱 그려주어 자연스럽게 그릴게요. 브러쉬로 눈썹 결을 정리. 그 다음은 아이섀도우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 건데요. 발색이 여리여리해서 티도 많이 안 나면서 발라주면 눈과 피부가 뽀송하니 좋아 보여서 꼭 바르게 되더라고요. 쌍꺼풀 크기만큼 한 번 더 발라 살짝 진한 눈가를 만들어 놓을게요. 언더 삼각존 지점에도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눈꼬리에 깊이감이 생기겠죠. 자,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 건데요. 눈 모양을 따라 속눈썹 사이를 채운다는 기분으로 눈꼬리를 살짝 아래로 향하게 빼서 그려줄게요. 광대 위에 퍼프를 대고 그려주면 손가락 모양으로 찍히지 않아서 더 좋을 거예요. 얇은 브러쉬로 스머징 해주면 아이라인을 잘 못 그리는 분들도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을 완성할 수 있겠죠. 브러쉬에 묻어있는 브라운 색상을 언더 삼각존에 살짝 더해주면 눈이 더 커 보일 거예요. 그 다음은 뷰러로 속눈썹이 둥근 모양이 될 수 있게 찝어줍니다. 양쪽 다 찝어주었으면 손가락으로 정리. 그 다음은 마스카라 픽서를 발라 티 안 나게 길어지는 속눈썹을 만들어줄 건데요. 이 제품은 확실히 고정은 잘 되는데 코털같이 생긴 블랙 화이버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. 눈가나 볼에 붙으면 잘 털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블링블링 애교살 스틱을 눈 아래 살짝 올라와 있는 부분과 눈 앞머리에 발라 귀여운 눈매로. 아까 사용한 아이브로우 펜슬로 애교살 아랫부분에 그림자를 그려준 뒤 손가락으로 문질러주면 통통한 애교살 완성! 애교살을 만드는 동안 위쪽 속눈썹에 발라두었던 픽서가 잘 말랐겠죠? 엉키지 않게 아래 속눈썹에도 발라 눈이 위아래로 더 커 보이게 만들어줄게요. 그 다음은 쉐이딩. 손가락에 살짝 묻힌 뒤 콧날을 따라 살짝 발라주어 코를 더 오똑하게 세워줄 거예요. 이 제품은 부드럽고 발색도 잘 돼서 매장에서 테스트했을 때보다 실제로 사용할수록 더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어요. 얼굴 윤곽에 살짝만 발라줘도 더 긴장감 있는 윤곽을 만들어줄 거예요. 마지막 준비물인 틴트. 틴트를 볼 위에 톡톡톡 착색되기 전에 서둘러서 펴발라주면 발그레한 복숭아같이 예쁜 치크가 완성! 입술에는 원하는 색이 될 때까지 발라준 뒤 엄마 엄마! 언니는 입이 너무 작아서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입술 끝까지 그라데이션 되도록 발라주는 걸 좋아해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.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우리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